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정책보다는 글 남기신 분 이야기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다른 일은 야당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의로 사태만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폼도 잡아야 되고 딴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그다음 뭐 저출산 무슨 대응 그런 거죠. 뭐 그것도 여러분들 다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뭐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데 뭘 여러분들 저출산을 제거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표정 관리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골로 가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골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야당 반대일 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의도 동남반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야당 뜻대로 죽창 들고 설칩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직도 윤 대통령께서 릴레이 의료 공백 현상을 이해를 못하시나 봅니다. 똥을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알려나 봅니다. 진짜 이야기인 거죠. 파국이 왔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의료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 의료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말해줄 사람이야 있겠지만 본인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본인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정신나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의사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빨리 개방부터 하면 됩니다. 누가 올 겁니까? 이렇게 낮은 수가에 이런 낮은 수가에 이렇게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이런 사람이 60%나 되는 겁니다. 의사 이름도 개방하면 누가 올 겁니까? 이렇게 철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수준에 맞게 그냥 대접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수들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투박하고 무지한지 조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월급은 일반 병원 과장보다 적습니다. 당연히 적지 않겠습니까? 그 큰 병원이 이익을 거의 못 남기는데 어떻게 간호사들에게 후한처럼 대접을 해주고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고 전문의들한테 어떻게 후한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돈을 남기는 병원이 아닌데 어떻게 후하게 대접해 주겠냐. 그렇게 생각이 짤리한 이야기죠. 응? 그래 집이 부자가 아니면 의대 교수 못한다는 말도 있고 부인 등살에 교수직 떠나는 분도 많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봉급이 많다. 그런 이야기 입에 오를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좀 차려라 이야기죠. 대학병원 경영이 얼마나 뭡니까? 박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후한 대접을 해주냐 이야기. 조선 사람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형제의사를 키우신 할머니입니다. 노모입니다. 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가 되는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대 6년, 인턴 1년, 전공이 4년, 전임이 2년에 3년, 그리고 공보의 3년, 뼈와 살을 녹이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배 아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당신들도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 마음고생이 많겠지만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지금 지고 들어가면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들 두 분을 의사로 만들어주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아드님 두 분이 잘 성장해서 훌륭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걱정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작 본인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기가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 의료의 영속성이나 존재 의문을 표했는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에 못 비치는 수가 상승률 인해 언젠가는 이 불균형으로 파탄이 나는 것을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적자를 여러분들 커버하기 위해서 비보험까지 정부의 개입과 제한이 가해져서 원가 이하의 비용을 메꾸는 비보험 수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곧 파국이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가격 통제하면 결국 터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비급여 분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적자를 메웠는데 재정이 여러분들 이제 타이트해지니까 그 분야 이제 제한이나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럼 땅 파서 이런 병원 경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 쉽게 보면은 소금 생산회사와 같은 겁니다.
염전해서 하고 그 이제 50대 중반의 의사분이 표현한 것이 조금 격한 그런 비유지만 그대로 그겁니다. 염전 노예가 여러분 나가버린 겁니다. 값싸게 여러분들 부려먹던 노예들이 노예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이 의사분은 국민도 염전 노예인 전공의가 나가버려서 염전 소금을 못 얻는다면 전공의에 대한 사직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하는 정부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똑바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품이든 서비스는 제 가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국 수준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가를 넘어서 적정 마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계속 통제해 왔다가 이번에는 결국은 값싸게 쓸 수 있는 전공의 수를 대량으로 늘려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면의 목표가 뭡니까? 대학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에 예, 수천 병상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에 필요한 여러분들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인력을 늘린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다 국민들의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라고 지금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참말을 했으니까 끝까지 우기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민주노총의 여러분들 그 시위를 진압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단 명분도 없고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그리고 참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거짓에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못 이깁니다. 못 이기면 뭐냐. 대통령 이름 임기 문제하고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전선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국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거는 그냥 제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소수 사람들이 반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의 정직성, 도덕성, 윤리성, 성실성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선거에서 드러났고 이번은 더 많은 국민들한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본인들이야 뭐 그 이너스클, 이너스클의 집단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친한 사람끼리 이야기하니까 바깥이 이름 점점 격리되어 가는 겁니다. 제 방송은 쓴소리를 좀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한자리 할 생각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아주 씩씩하게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